넘어가겠습니다. 와줄 수 있는 대답을 들어야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서울 어디야? 나 지금 집. 서울? 응? 나 힘들어. 힘들어? 응. 왜?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어? 뭐라고? 지금 잠깐 만날 수 있냐고? 응. 잠깐만, 내가 지금 집이거든? 응. 일산이야. 아, 진짜? 아니면 좀 이따 새벽에라도 볼 수 있어? 아, 나 요즘 뭔가 털어놓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 기다려봐, 내가 다시 연락줄게. 알았지? 네, 끊지마, 손 잡고 끊지마. 끊지마? 어. 야, 그러면 너 일로 올래? 야, 지금 누구랑 있어? 나 아무랑도 같이 안 있어. 난 지금 장난치는 거지. 야, 혼자야. 잠깐만, 설리야. 여보세요? 아, 이따 전화하겠어, 누나. 누구세요? 설리야, 오빠야. 누구세요? 대원 오빠야. 나 부활이야. 부활이야, 부활. 설리 씨, 네? 반갑습니다. 비틀즈 코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리씨 죄송해요. 신동이에요. 아, 오빠 아니야. 많이 놀랬죠? 이쪽이 올 뻔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 옆에서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아, 어머니가 옆에서 장난 전화 갔다고? 네. 이야, 아니 소연씨랑 많이 친한가 봐요. 아, 갑자기 눈물 나요. 아,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어,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설리씨. 갑자기 네? 예, 방송이라고 하니까 울기 없기. 아니 형님, 설리씨야. 형님 착해요. 친구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올래? 아니 근데 왜 전화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네?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가족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내가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니까. 아, 그러더니 아니면 너가 올래? 라고 되게 착하게 얘기해줬어요. 아니 저희 집에 친구들 많이 놀러와서 가족들이랑 좀 같이 있으니까 같이 얘가 지금 혼자 있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같이 있으면 나아질까 봐 노래한 것 같아. 어이구, 울지 마요, 울지 마요. 네, 울지 마, 설리야. 설리 형, 미안해요. 설리 형, 저희 비틀즈 코드도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